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천하 만물과 광대한 우주보다도 크시지만 또한 우리의 숨결보다도 가까이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나라와 저희 모두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이 성탄의 절기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각자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 깊이 있게 닫고 참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자유와 기독교 복음의 나라로 세우시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큰 복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선을 위장한 거짓으로 심각한 불법을 자행하며 헌정 질서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 시대의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영적 대전쟁 중에서 저희가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이 불법의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많은 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사랑 침례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선물로 주신 신앙과 법치와 언론과 선거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고 공의로운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 사랑 침례교회는 주님의 내 교회인 신약교회를 이 땅에 올바로 세우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히 감사드릴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사중 우수성에 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탁월하고 우수한 번역으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완성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통하여 온전한 교리와 진정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기 원하오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중요한 소책자들을 무료로 나누며 전하는 교회의 미디어 사역에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과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체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을 긍휼하심으로 살피시는 아버지께서 각자의 사정과 간절한 기도를 다 아시오니 속히 아픈 곳이 다 치유되고 가정들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써 모든 지체와 가정들이 더욱 단단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저희 사랑 침례교회는 형제 자매님들의 자발적인 섬김과 수고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각 부서들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헌신의 마음과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더욱 풍족히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혹시라도 너무 과도한 부담으로 지치지 않도록 저희 모두가 돕고 동참하는 마음을 나누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저희 양들의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목사님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가족들 모두에게도 평강과 형통의 복을 가득 채워주셔서
목사님이 교회의 힘든 일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과 없기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탐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까지 통달하는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의 진리로 인한 큰 기쁨으로 늘 목사님을 감싸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베풀어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풍족히 넘치게 하시기 원하오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